네, 현재 시각 9시 58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전장 시장에 대한 전략을 모두 또 세워봐야 될 텐데 오늘은 김용환의 주식 사는 법, 주사법 화상 전화 연결로 되어 있습니다. MBN골드 김용환 매니저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BN골드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네, 뭐 코스피 지수는 오늘 좀 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오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시장 분위기는 지난주부터 계속 흐름들은 좋습니다. 뭐 일단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또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들은 시장에는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던 부분들이었고요. 이번 주에 이제 미국에서 발표될 고용 지표가 하나의 어떤 또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물가와 고용에 대한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금리 인상의 시기를 지금 연준에서도 시기를 좀 조율하고 있는 흐름들인데. 이번 이제 비농업 지수 관련된 부분들에서 고용에 대한 어떤 발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를 늦출지 아니면은 빨리 좀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거라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어쨌든 그래도 시장에 대한 어떤 펀더멘탈, 그럼 미국적인 상황들을 제외하고 국내 상황들만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국내에서의 어떤 펀더멘탈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시장의 어떤 외풍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탄탄히 버티고 있는 어떤 시장 흐름들이기 때문에 대형 섹터뿐만이 아니고 테마의 순환매는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 자체는 급락이나 뭐 하락에 대한 조정에 대한 우려감들보다는 상승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배경이 더 좀 가파른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흐름들을 본다고 한다면 시청자분들께서는 대응하시기는 좀 좋은 어떤 흔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시청자분들께서 매매를 하실 때 대응하실 때 테마별 섹터를 좀 잘 분석을 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세이딩 관점을 보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한 부분들인데 잠시 후에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난주부터 이제 개별 테마 종목들이 좀 지속적으로 좀 순환매를 빨리 돌면서 이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대선 테마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나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기조는 7월달 넘어가도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잠시 후에 뭐 대선 관련주들이나 메타버스 관련된 연관성에 대해서도 제가 잠시 후에 좀 리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어떤 수급이 좀 쏠리는 그런 어떤 종목군들로 테마군들로 시청자분들께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좀 보수적인 투자자고 혹은 좀 빠른 종목들보다는 중장기적인 어떤 스타일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역시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죠?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부분들에서 2분기 실적 관련된 종목들, 호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대응하시는 것이 좋은데 의류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본다고 한다면 각 섹터마다 종목별로 우리가 대응하시는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테마의 순환매 장세 속에서 개별 종목들로 대응하시는 어떤 그런 장세니까요. 한번 좀 잘 지켜보자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의료주들 분위기가 좋습니다. 지난 주말 나이키의 영향을 조금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종목을 알아보기 앞서서 리뷰부터 해야 될 텐데 지난주에 네. 말씀해 주셨던 빗샘전자, 금요일과 오늘 좀 장중에 변동성이 커서 먼저 짚고 넘어갈까요, 매니저님? 좀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동성은 좀 클 거예요. 근데 이제 빗샘전자라는 종목을 말씀드릴 때 제가 주목해본 부분들은 뭐냐면 이 실적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떠한 대조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테마적인 부분들을 좀 집중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가장 강세를 보이는 건 퍼니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옵티시스 같은 종목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략했던 동아일텍이 오늘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그 후발주자로 갈 수 있는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 있는 종목에서 말씀드렸고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저는 주목해보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런 대란거래가 들어간 돈의 어떤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머니플로어를 잘 보시게 되면 이 대란거래 급등세 나온 자리에서 이 들어간 자리의 절반 라인 때만 이탈시키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수준전자 같은 경우도 당중 마이너스 5%까지 한번 밀고 내려왔다가 기준선 라인에 지지받고 다시 빨간불 켜고 있는 흐름들인데 어쨌든 이러한 자리들에서 충분히 주가에 대한 흐름도 이렇게 패턴이 나갈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자리들에서 대량거래 이후에 바로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있고요. 혹은 2-3거래 정도 횡보세가 나오다가 이 장대항공의 절반 라인대를 훼손시키지 않고 횡보세가 나오다가
그 추가 급등이 나오는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은 오늘 엔테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그러한 패턴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량거래 급등 나온 이후에 3일 동안 좀 조정이 나왔고 그 자리가 이제 기준선 라인대를 지지를 해주면서 주가 드라이버가 이렇게 걸리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현재 흐름들 봤을 때 비쌤전자도 그러한 자리들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충분히 며칠 이후에 한 번 더 슈팅을 나올 수 있다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딩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JS 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을 리뷰를 좀 간단하게 좀 해드릴게요. 이 종목 의류 관련된 부분들과 함께 이제 소비 관련된 종목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실적이 워낙 좋다고 그랬죠. 근데 꾸준하게 지금 시장하고 같이 꾸준한 상승이 좀 진행되고 있는 흐름들인데요. 직전 고점까지는 무난하게 저는 좀 흐름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이렇듯 이런 의류나 이런 어떤 관련 종목들이 그동안 좀 실적이 좀 안 좋았었는데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주가가 재평가받는 현재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한세 실업이라든지 영업무역 같은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아니 약간 좀 중장기적인 어떤 투자자라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로 끌고 가시는 전략이 어느 정도는 좀 수익률 좀 끌어올리는 어떤 걸 전략이지 않을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두 종목 정도 제가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흐름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 정도는 뭐 좀 단기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또 데스코프레이션 같은 종목들은 꾸준하게 좀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목표가까지 저는 모두 다 홀딩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가운데 몇 개를 저희가 짧게 리뷰로 만나봤고요. 이제 오늘의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적인 종목들 테마장에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흐름들이고 그 중심에서는 대선 테마들도 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들도 대선 쪽과 연결되면서 지금 대선 유력 주자들이 지금 출정식을 메타버스를 구현해서 좀 진행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마도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과 엮여서 메타버스 종목들도 굉장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인데 어쨌든 개별 종목 선구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또 이제 의류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대선 테마 관련된 부분들, 거기 플러스 실적까지 되는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이 바로 그런 종목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한번 매수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16,550원 바로 매수할게요. 바로 사스텔 바작이라는 종목을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번호 308100이네요. 308100 사스텔 바작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말씀드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좀 수익을 냈던 또 저와 굉장히 좀 궁합이 좋은 어떤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골프를 치시는 분들은 많이 좀 아실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바로 이 골프 의류를 만드는 어떤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그 골프 용품이나 제조 이런 부분을 판매하는 어떤 기업이기도 한데 동사의 지금 모멘텀이 지금 거의 한 세 가지 정도가 지금 중요한 모멘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백신 보급이 확대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가 될 수 있는 또 업종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줄었었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골프 의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백신 보급이 확대가 되면서 골프 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주말마다 부킹 잡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본다라고 한다면 골프의 어떤 또 유행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골프 의류를 만드는 사스텔 바작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중국 백골프라는 기업과 함께 또 손잡고 중국 골프 시장에도 진출을 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으로 편입이 또 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어떤 관련된 부분들이 하나의 또 모멘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뭐 정치적인 또 이슈, 이 대선 관련된 종목으로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또 정책 관련된 또 모멘텀이 있는 기업인데 사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무상교복이나 뭐 이런 관련된 정책이었죠. 근데 이 무상교복이라고 한다면 형지그룹이 가장 수혜 업종이고 기업들입니다. 근데 이 가스바작도 역시나 이 형지그룹 주의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책과 인맥 관련된 부분들로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모멘텀들을 제외하고도 과연 실적은 어떨까라고 보시게 되면 실적 또한 영업이익이 내년도에 올해 영업이익이 한 85억 정도
아마 자막이 좀 잘못 나갈 것 같은데 오늘 올해입니다. 내년이고 올해 영업이익이 85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이 의류 관련된 섹터의 밸류에이션을 같이 따져본다고 한다면 이론적으로 따져본다고 한다 하더라도 현재 시가총액 1000억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적까지 겸비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자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유보율도 제가 알기로는 한 2000% 정도, 부채 비율이 26% 정도밖에 안 되는 재무 건전성이 뛰어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단순한 테마의 어떤 기업이기보다는 이런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 또 이제 실적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잠깐 보여주시죠. 자,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동사의 어떤 차트의 흐름상 보신다고 하면은, 2019년도 6월 28일 날 이제 이 종목이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하고 난 이후에 꾸준하게 우하향을 진행을 하다가 지금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이제 이 상장한 자리, 그죠? 상장하고 시가라인 때 거의 위치해 있는 자리입니다. 지난 이제 그 1월 달에 한번 이 자리 한번 돌파시도록 하다가 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지금 2, 3, 4, 5, 6월 달까지, 이번 달까지 지금 저점을 높이면서 이 꼬리라인 때 매물들을 다 소화를 시키고 있는 어떤 그런 자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리가 이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있는 매물들은 이미 이 자리들에서 다 그 매물 소화가 된 어떤 자리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상향 패턴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것은 이제 이번 주가 월봉, 6월달 월봉이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제 3거래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번 월봉상에서 만약에 가격 라인을 17,000원을 돌파해서 끝난다라고 한다면 월봉상 신고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다음 달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일봉상에서 우리가 차트상 보신다 하더라도 그동안 사실 이런 구간대에서 이제 꼬리를 달고서 주가가 좀 빠진 부분들인데 이러한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지금 자리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또 모멘텀이 없는 것도 아니고 현재 모멘텀을 본다라고 한다면 정책적인 이슈들과 함께 실적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최근에 의류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거기에 섹터에 있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라인 때는 저는 18,000원까지는 일단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 그동안 횡보세가 좀 워낙 길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아마 슈팅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에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출정식 그죠? 뭐 대선 관련된 선언을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좀 약간 좀 이렇게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딱때마침 거기에 관련돼 있는 종목이니까 거기 또 모멘텀을 보고서 한번 좀 대응을 한번 해보자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정치 관련주인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지만 실적과 함께 이런 어떤 의류 관련된 업황에 대한 또 개선세, 거기에 관련된 테마가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그건 좀 자리도 좀 좋은 어떤 부분들이니까 목표가까지 올린 자리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를 말씀 안 드렸네요. 14,800원 라인에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 가격은 14,800원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모두 만나봤고요. 김용환 매니저 또 다르게 만날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들어볼게요. 네, 카카오톡입니다. 샵2034로 김용환이라고 보내주시면 아마 채널 갈 거고요. 오늘부터 좀 더 확실하고 좀 자세하게 시황 설명과 함께 종목에 대해서 저는 승부 좀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부분들 제가 이 주사법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리뷰도 좀 다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좋은 종목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스튜디오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MBN골드 김용환의 주사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